5월 18일 수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컨디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제 점수는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자, 회원님들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해외 출장을 조금 다녀왔습니다. 독일 공연을 했는데 우리 또 무무들도 보고 또 관객분들 환호성도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공연도 이렇게 잘 마쳤고요. 잘 돌아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 컨디션 점수는요. 80점? 80점? 왜냐면 이제 또 저녁이니까. 저녁이니까 이 앞전에 또 컨디션을 다 썼기에 80점, 100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한 80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시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어제 너무 잘 자고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차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스튜디오 문나의 캠핑장 문을 열어볼 건데요. 오늘 제가 빠르게 문을 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7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한 그룹 원어스와 음악 얘기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얼른 안으로 불러볼게요. 난 좋아. 안녕하세요. 점심어택의 호스트 GOD 데니 GOD 호영입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우린 지금 떠나야만 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수많은 아쉬울 뿐이야. 난 매일매일 보고 싶은 스튜디오 문나잇. 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밤, 멋진 음악과 이야기로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봅니다. 나인 트립. 오늘 여행의 가이드를 소개할게요.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원어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니, 저기요, 단체 인사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돼요? 아니요. 아, 아니요. 전혀요. 아니요. 누가요? 아, 긴장 안 하고 있죠. 누가요? 왜 얼굴이 빨개져 있지? 아, 약주한테 벌써 미쳤나봐. 벌써. 아, 너무 떨려서. 아, 예. 네, 자, 문나잇 바이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 분씩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할 건데 이번 앨범 컨셉이 자신감이에요? 네, 자신감과 그럴걸요. 아, 자신감과 패기. 네. 좋습니다. 우아함도 있습니다. 아, 우아함. 네. 좋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 명씩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오늘 문나잇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한번 또 포즈와 함께 가볼까요? 자, 이도시부터 가볼게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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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뮤비에서는 좀 약간 이제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서는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즈 한번 치주세요. 부드러운 아. 포즈.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 아, 제가 네. 그 리허설 때 했는데, 네.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
앉아 있는 것부터가 긴장했다고 해서 좀 여유 있게 다리를 꼬면 좀 여유 있어 보이지 않을까.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아요. 더 어색해 보여. 네, 일단 더 어색해 보이고 아, 일단 넘어가 보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자, 환웅 씨 가볼게요. 네. 아, 네, 저는 이번에 오늘 긴장한 멤버들을 책임지기 위한 제일 긴장한 원어스 환웅입니다. 긴장한 훈이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분 갈게요. 다음은 서우 씨. 네. 완전 내향인 아이지만 오늘만큼은 E형이 되어보겠습니다. 절대 안 될 듯. 대 실패. 네, 좋습니다. 실패. 자, 또 다음 분이요. 마지막 분이죠, 시온 씨. 정말 아이밖에 안 모여 있지만 어떻게든 앨범 홍보를 하러 나온 원어스 시온입니다. 와, 네,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왜 이렇게 뭐 저희 오늘 이 빠진 원어스라고. 아니 이 빠진 원어스 이가 두 분이잖아요. 이 빠진 원어스라도 넷이 아이면 그럼 이가 지금 주도하고 두 명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계시잖아요. 아, 사실은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자부하고서 활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아 괜찮습니다 팀장님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어제 브이앱을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네. 하고 나서 끝나고서 이제. 후달달달달 떨면서 빈자리가 저희끼리 느껴졌구나. 아, 멤버들의 빈자리가 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에 두 자리가 컸구나. 맞아요. 좋습니다. 일단 뭐 말 그대로 아쉽게 오늘 완전체로 오지 못했어요. 이제 그 자식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그 자식 때문에 일단 레이븐과 건이가 빠지게 됐는데 일단 잘 할 거라 믿어요. 네. 오늘 잘 할 거라 믿어. 별로 믿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 오늘 편하게 하려고 왔는데. 네. 잘 할 거라 믿고요. 어스오님께서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얘들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작전 안 짰어라고 하시네요. 뭐 작전 짜기로 했나요? 제가 어저께 좀 브이앱에서 엄청 뚝딱뚝딱 해가지고 아 내일 저희 문나잇에서는 완벽하게 네 명이서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역시나 좀 어색어색하고. 완벽해요? 네. 저희는 항상 완벽하죠.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문나잇에서 할 이야기가 진짜 꽤 많은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음악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음악을 전 세계 투문에게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아우. 자, 시온 씨 뭘 하면 된다고요? 음악을 자랑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야, 이 손동작 뭐야? 이거부터가 지금. 좋아요. 자, 그럼 제대로 한번 축하를 해볼게요. 원어스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와. 아니 잠깐만 환우 씨 일단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플랜카드 뭐라고 써져 있나요? 문나잇의 무대 천재 원어스 떴다. 들어와 덤벼. 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일곱 번째 미니 앨범이요. 네. 와. 많이 컸다. 너의 많이 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많이 컸네. 일단 6개월 만에 새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일단 네,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일단 멤버들끼리 어제 앞에서 말했듯이 V 라이브 한 거 빼고 방송 스케줄로는 이 스케줄이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네 명이서 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발매한 지 하루가 조금 지났어요. 소감이 어떤가요, 서우 씨? 우선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감개무량. 멘트 준비했나 봐. 네, 감개무량하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반년 만에 돌아온 만큼 진짜 네.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준비 돼 있으니까 기대 네.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오후 6시에 뭐 했어요, 이도 씨? 아, 저는 그때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셨는데요? 저희 어제 브이앱. 아, 브이앱. 네, 브이앱 준비하고 있었구나. 브이앱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예. 네. 꽃단장하고 있었죠. 말 끝까지 그래? 좀 맺어주시겠어요? 립 바르고 있었나? 아, 그 립 바르고 있었어요. 아, 다 기다리고 아, 이제는 네. 끝내고 립을 발라야 돼서 마지막 단계. 네, 마지막 단계. 저 밥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립을 바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앨범 나오고 제일 많이 한 말은 뭔가요, 환웅 씨? 앨범 나오고 나서 네. 사실 저희가 네. 이번 컨셉이 좀 파격적인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봐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괜찮겠다 싶으면서 저는 혼자 그냥 덤벼 이것만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왜 시온 씨 눈치를 봐요? 아니야. 아니 왜 눈치 봐? 아니야, 눈치 본 거 아니야. 멤버들 얼굴 자꾸 보게 되네요. 보게 되네. 보지 마. 의지하게 되는구나. 네. 대화하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트도 누르고 댓글도 다 봤나요, 시훈 씨? 어, 봤죠. 다 봤습니다. 하트 눌렀어요? 평점? 하트도 바로 평점, 다 눌렀습니다. 평점은? 했죠. 당연히 어. 5점으로 일단. 역시. 그러면 어때요, 반응?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어요? 어, 되게 그 뭐냐. 처음에 뮤비 한번 봤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들어와 들어와 덤벼 이러고 있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중독 이미 되셨구나. 네.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29님께서 건이랑 레이브는 6시에 뭐 하고 있었을까? 멤버들과 페이스타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잘 안 해요 그런 네. 걸. 아, 서로 잘. 네. 어차피 맨날 보니까. 네, 맞아요. 맨날 맞아요. 보니까 뭐 이제 연락을 따로 그쵸. 그만 보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어. 아, 오히려 어제 그 V앱에서 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V앱이니까 네. 또 달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통화를 어떻게든 좀 길게 해보려고.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가니까 이제 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네, 좀 맞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아~ 통화를 오래 하는 게 오히려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치. 좀 어색했습니다. 그치, 그치. 딱 할 말만 하잖아요. 그치. 아, 밥 먹었어? 나와. 그치. 아니면 어디야? 지금 가야 돼. 네. 뭐 이런 아, 거. 맞아요. 이런 그런 것만. 그치. 이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 뭐야? 밥 지금 뭐, 이런 지금 삐룸으로 어, 약간 이런 거 딱 뭔지 아시죠? 삐룸 A로 이렇게 B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제 안무 영상 찍는데 뭐 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또 산 도끼 도끼아님께서요. 얘들아 오늘 뭔가 다른 날보다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괜찮다면 시원하게 소리 질러. 살려줘. 전이야 영주야.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문나인 나와서 그 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근데 괜히 저희가 의식을 해서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런 거 같아. 말하고 뭐 이가 두 명이나 빠졌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네 명이 아이잖아요. 어. 그거 듣는 순간부터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 이 노래 좀 만들어. 이가 빠졌네 이렇게 노래 하나 만들으세요. 안돼. 이거. 오. 저희 진짜 만드시는 거야. 아, 그럴 수 있다. 진짜 만드시죠. 취소 취소. 취소인가? 네 취소. 아 근데 그런 거 재밌겠다. 뭐 아이끼리 부르고 이끼리 부르고 하는 것도 재밌긴 할 것 같네요. 이 두 명이 또 뭐야? 사이가 좋아가지고 네? 그 흥미로운 누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 얘가 나오나 봐요. 예,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깜짝 놀랐네요. 흥미로웠대요. 자 스튜디오 문나의 오늘은 컴백 2일차 원어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는 샵 7117번 한 통에 100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햇님 달님께서요. 올 어스들 화이팅. 긴장되면 문 대표님을 쳐다봐. 해결해 주실 거야. 선배님 믿고 가자. 쳐다보지 마세요. 나 쳐다보기 금지. 나 쳐다보기 금지. 여기 좀 매정하시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강하게. 1928님께서요. 문나잇의 원어스 조합 기다렸다고. 왠지 레이븐이랑 건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102님께서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 토크 대장이 누구예요? MBTI 아이들이 선택하는 최고 인싸가 궁금하다. 아, 이 중에서도 인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렵네요. 아, 어렵다. 그래도 얘를 믿고 가. 오늘은 그래도 얘를 좀 믿고 갈 생각이다. 저희는 오늘 이제 네. 저희를 믿지 않아요, 저희는.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왔는데. 서로를 믿었네요. 서로를 믿네. 아, 좋네. 네. 기대면서 하면 되겠다. 네, 좋은 신뢰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원어스라는 신세계에 드로아님께서요. 원어스 이번 활동도 멋지게 무사히 잘 해내자. 싹 다 해먹어, 케이팝 싹 다 해먹어, 드로아 덤벼 화이팅! 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AIB님께서요. 원어스 기다렸어. 앨범 18만 장 돌파 축하해!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일단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도 이제 깼잖아요. 예. 정말 감사하게도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틀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커하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도 지금 신나게 아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히 잘 풀렸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돌이 원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그 또 발걸음을 또 달림 분들께서 또 맞아요.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원어스가 또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도 아유.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어스와 이번 새 앨범 트릭스터 맞죠? 트릭스터에 네. 대한 모든 네. 걸 자세하고 딥하게 파헤쳐 볼게요. 트릭스터 언박싱입니다. 예. 트릭스터.